아나운서 지영입니다. 지난 라오나제 1화 양모펠트 만들기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치와와가 되어버린 아기 너구리는 다시 봐도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때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오늘은 꼭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의자 하나가 더 놓여있는데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럼 특별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에 다니는 조우현이고요. 저는 제작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MBS 65기 제작부 동기와 함께 취미생활을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라오나제 2화의 주제는 바로 펀치 니들입니다. 펀치 니들이요? 펀치 니들? 펀치 니들? 그거 기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펀치 니들 기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누구나 집에서 혼자 쉽게 해볼 수 있는 DIY 키트를 이용한 펀치 니들입니다. 근데 펀치 니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죠? 네, 재료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영 씨, 그럼 오늘 이걸로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지금 내기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뭐, 지영 씨는 제가 한 손으로도 이기죠. 자신감 좋네요. 그럼 한번 해봐도 뭐? 그러면 이거의 승패 판단은 저희 PD님이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실을 박아 넣을 천이 평평하게 당겨지도록 캔버스 트레에 넣어야 해요. 우연 씨처럼 땅땅하게 당겨서 넣어주시면 실을 넣을 때 편합니다. 아, 잠시만, 지영 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우연 씨. 아니, 우연 씨, 우연 씨 주세요. 죄송합니다. 캔버스가 완성되었는데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니들에 실을 넣어서 이제 캔버스에 박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입구 쪽에 구멍을 뒤로 하고 앞으로 실을 박아나가면 됩니다. 맨 처음 박은 실은 뒤쪽으로 뺀 후에 뒤에서 잡고 박아나가면 실이 빠지지 않고 잘 박힙니다. 계속해서 박아줄게요. 실을 박다 보면 선을 건너뛰어야 하거나 다른 색으로 변경해야 할 때가 오는데요. 이때는 뒤쪽으로 실을 보낸 다음 뒤쪽에서 쪽가위를 이용해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박아줄게요. 우연씨,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 여러분, 우연씨처럼 이렇게 앞에서 실을 잘라버리면 보기에 지저분하겠죠? 절대 우연씨처럼 하시면 안 되고 저처럼 뒤에서 실을 뺀 후에 쪽가위로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박아줄게요.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저도 완성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오늘의 특별 게스트 우연 씨와 함께 펀치 니들 완성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우연 씨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완패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제가 조금 더 잘한 것 같기도 한데요. 우연 씨,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보나마나 저의 압승일 것 같습니다. 일단 PD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누가 더 잘했나요? 제가 보기엔 지영씨가 더 잘한 것 같은데요? 아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네, 펀치니들. 오늘 한번 제 소감을 말씀드려볼게요. 양모펠트는 PD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다가 찔려서 피도 났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이게 펀치니들이 되게 만만하게 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되게 짧은 간격으로 하면은 실을 들어 올릴 때 다 그냥 풀어져요. 그래서 너무 짧은 것보다는 정말 그 간격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뒤는 굉장히 지저분해서 앞에만 예쁘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연씨, 오늘 펀치니들 같이 해본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근데 힘들었고 그리고 예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우나제 2화에서는 펀치니들을 주제로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집에서 DIY 키트 이용해서 한번 즐겁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게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